하는 공연 너무 재밌게 봤고요. 화려하고 그리고 그 출연하신 분들이 모두 다 너무너무 몸을 또 잘 쓰시고 정말 최고의 무용수분들이 정말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요. 너무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공연이었습니다. 저는 일단 손오공도 재밌었고요. 그다음에 그 술 드신 스님? 선의를 위해서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젓가락으로 했었던 공연도 기억에 남습니다. 曾经参演多部人气电影和电视剧的演员金麦兰表示，仿佛看了一场来自天国的演出。 정말 말 그대로 천상의 공연을 봤다. 공연에 대한 그런 전통도 되게 많이 느껴졌고 공연을 통해서 조금 몰랐던 부분들도 새롭게 안 부분도 있고 공부가 많이 된 부분들도 많아서 너무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정말 그 공연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선명하게 저는 많이 와닿았고 착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. 악의 인물이 선의 인물을 막 괴롭힐 때요. 말 그대로 막 나가서 같이 싸우고 싶고 악당들을 뭔가 물리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金美兰还希望将神韵介绍给更多的同行，因为神韵展现的情感非常真实。 저는 아무래도 제가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 배우들한테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싶고 정말 움직임에 있어서 뭔가 대사를 하지 않더라도 움직임에서도 다 묻어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몸으로도 다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꼭 소개를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. 神韵世界艺术团在首尔国立剧场的演出将持续到19日。新唐人电视台记者金燕、林虎，韩国采访报道。